이번 총리 계시다가 뭐 내일 오나요? 내일 오나요? 이번 윤석열 아니 김건희 대통령은 이번에 기시다가 오면 윤석열한테 이렇게 시키세요. 기시다 이 새끼야, 독도가 우리 땅이지 어떻게 니네 땅이냐, 함부로 독도 건드리지 마. 이렇게 기시다 뺨을 난데 때린다면 내가 윤석열을 일본 종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대통령국이라고 부르겠다. 현재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일본 종독부라고 부르는데 내일 기시다한테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시켜가지고 기시다 이 새끼야 독도가 어떻게 니네 땅이야 우리 땅이지 그러면서 조인트를 한번 간다면 내가 윤석열을 인정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내일 기시다 오면은 김건희는 잘 꼬셔가지고 독도를 우리 땅으로 확실하게 김건희가 잘하는 게 뭡니까? 권력 있는 남자들 잘 꼬시는 거잖아요. 내일 김건희는 권력 있는 일본 총리 기시다를 꼬셔가지고 독도를 우리 땅으로 확실하게 만들면은 내가 너의 과거의 죄를 전부 덮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 조신님의 제안처럼 그렇게 하면 좋은데 내가 봤을 때는 기시다가 오면은 김건희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저 딱 이거 하나 생각나요. 김건희가 기시다 오면 오빠 왔어? 그럴 것 같은데 어때요 여러분들? 기시다 오빠 왔어? 네, 김건희가 좋아하는 오빠 노래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